이 빌드 이 키면 저도 처음 익힌 빌드가 이 빌드였어요. 실력 늘릴 때 정말 게임 못할 때 이 빌드 익혀가지고 이 빌드로 토스전 다 팼거든요. 일단 토스전부터 보여드릴게요. 아니 어차피 운영이라서 날비 상관없어요. 작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아니 못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나 강의 만드는데 못하는 거하고 상관없지. 루시페인 10개 감사합니다. 나 혼자서도 만들 수 있는 게 강의인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냥 불만 많으시면 안 보시면 안 돼요 또. 그렇게 불만 가지실 거면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불만을 가지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날빌도 막는 거예요. 정석이니까 여러분들 정석이에요. 날비 쓰는 것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제가 하는 거라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 이 빌드 원팩 아머리 빌드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빌드 알려드릴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자, 150원. 뭐야? 150원. 11 해주세요. 150원에 가스, 아, 150원에 배럭 지어주시고, 가스도 11 해주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V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자, 서치 가주세요. 14 서치 좀. 가스 두 마리 넣어주시고. 날비라면 뭐, 다시 만들면 되지. 아예 못한, 이상한 날비라면. 작전 준비 완료. 바로 월급 주방사. 다리는 뭐, 예, 프로그 있으면 한 번에 눌러주시고, 가스 다 빼주세요. 가스 다 빼주세요. 요새 다른 거 알려드릴게요. 가스 다 빼주세요. 다 빼주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사령관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좋았어. SCV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SCV 계속 찍어주시고 대충 초록불 들어오죠. 가스를 그러니까 50을 폐기 완성됐을 때 50을 그냥 각자 맞춰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0. 에드온만 달 수 있게. 에드온 값이 50이거든요, 가스? 애들은 딱 달잖아. 딱 달 수 있게. 그리고도 가스 두 마리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자, 커맨드 올려주시고. 터치 됐다. 자, 정석이네요. 계속 두 마리로 파주세요. 미네랄. 마리는 한두 마리 정도 맞춰주시고. 드라가! 드라가 이렇게 SCV 쫓아오잖아. 그럼 마리 한 마리에서 째줘. 해제야. 그리고 탱크 찍고 가스 한 마리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이제 마린 한 마리 찍어주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프라이빙 개수 되게 중요한데 보통은 두 개 보면 되게 안전하다고 보면 돼요. 두 개 사업하면. 자, 이제 마린하고 탱크 계속 뽑아주시고 투탱 찍고 마이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분수빈 가스가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간판 붙어볼 거예요, 송이. 오케이, 설정.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예. 그리고 아카데미. 꺾어야죠. 화면도 완성됐죠? 바로 바로 내려줘요. 바로 탱크 네, 두 마리 나오면 마린 네 마리하고 내려가 주세요. 문제 없습니다. 대충 앞마당에는 한 열 마리 가까이 내려주시면 돼요. 아머리 이제 올려주세요. 아머리 아카데미 이후에 아머리 훨씬 찍고 대충 이렇게 퍼뜨려 주시고 열 마리 정도 그냥 내려졌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말씀하시죠. 내려도. 자 이제 라이너.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완료. 계획 있으십니까? 목표 설정. 할까요? 목표 위치. 준비 완료. 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랄까요? 가스대 올려주시고 바로 스캔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아머리 업그레이드. 아머리 업그레이드 스캔은 바로 달아주시고 탱크 꺾고 있죠. 아머리 업그레이드 준비 끝났습니다. 가스 봐주시고 완성. 자 이렇게 봤는데 보통 여기에서 이제 이분은 게이트를 누르시는데 로보 원게이트잖아요. 그럼 리버를 예상하시면 돼요. 아셨죠? 스캔 뿌렸을 때 로보 원게이트야. 그럼 리버를 생각해주시면 돼. 그리고 딱 스킨 뿌렸을 때 뭐 로보 3개시면 정석이에요. 제 정석 리버 같은 거 생각 안 해도 돼. 그리고 스킨 뿌렸을 때 다크 같은 거 대충 볼 수 있어요. 대충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뿌리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즈 모드 스펙 올리고 시즈 모드.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자, 이 빌드는 업그레이드가 진짜 빨라요. 여기서 내가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자 봐봐. 여기서 이제 벌처를 찍으면 돈이 좀 많이 나가. 돈이 좀 많이 나간단 말이야. 커맨드가 안 지워. 에드워드 그냥 달아주세요. 오케이. 자 커맨드 지워주고 이제 봐봐. 이제 내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30% 정도의 스타포트 지으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잖아 이 빌드는. 괜찮아요.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지어줘도 지금쯤. 자, 시즈보드 안 되자마자 스피드업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 또 뭐를 알려드릴 거냐면 리버일 때는 킨스틸을 안 해줘. 여기 앞에. 근데 리버가 아니잖아. 킨스틸 해줘야 돼. 여러분들 리버가 아니면 심스 해줘야 돼요. 리버가 아니면 이렇게 해줘야 돼. 만약에 리버다 그럼 앞마당 여기 언덕에 여기에 엠베 올려주세요. 아셨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왜 언덕 위에 올리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데 시야가 없잖아요.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막아주래요. 터렛으로. 자 여기 이제 완성되자마자 여기 완성되고 터렛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자 커맨드 올려주세요. 목표 설정. 2로 눌러주시고 바로 히토리는 한 3-4팩 정도 올려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 세 번째 멀티 먹는데 집중해줘야 돼. 세 번째 멀티 먹는데 엄청 집중해야 돼. 이거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트리플에 한 부대 보내고 한 부대하고 두 마리 정도 보내야 돼. 앞마당하고 본진에. 트리플은 한 번에 활성화 많이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스 바로 파주시고
강력하게. 예, 대장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대기 조차가 아군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목표 위치는? 당신이 흘러미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방업도 눌러주시고 이제 한번 테크 한번 볼게. 자, 만약에 여기서 아비터다 그러면 베스 하나 찍어주는 것도 좋아해요. 이분이 살짝 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강의니까 의미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실패 올라가, 쭉쭉 올라가죠. 트리플 이게 근데 트리플 먹기가 늘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투우는 집중해서 잘 먹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입에 채우기 들어갈 거예요. 트리플 이제 스캔 달아주시고. 8팩! 늘 뭐라고 했어요? 89팩 올리라고 했죠, 제가. HB는 대충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한 부대하고 한 반 정도. APM! APM 그냥 최대한 천천히 해드릴게요. 근데 APM은 여러분들 어차피 하시는데 제 APM 보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닐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3회 두원 9팩 3회 두원 3회도 사실 뭐 APM 할 거 없어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그냥 APM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할 게 없어요. 이 타이밍에 사실 이 정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러니까 APM을 너무 막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로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고 이렇게 한번 쏘여주고 또 가만히 있어도 돼. 어차피 그러니까 손 빠르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도 그냥 하는 거 없는데 누르는 거예요. 그냥 진짜 고정관념이야. APM, APM 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정관념이야. 그냥 내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손 진짜 빠르다. 난 손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하지? 의미 없어. 그냥 개념이야. 개념이 어느 정도 되게 중요해. 프로 사이에서는 손 빠르기가 중요하지. 자, 입에 거의 다 차가요. 이제 틀어주시고 봐봐. 업그레이드 뭐야? 이어 벌써 됐지? 오케라 봐봐. 벌써 됐지? 너무 빠르지 않아요? 이러면 이렇게 무난하게 어페라니 이렇게까지 게임 양상이 흘러오면 사실 나쁠 게 없어요. 게임이 정말 좋은 거예요. 진짜. 자, 이제 나가면 쑥쑥 밀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세요. 이런 거 언제 어떻게 기억하냐고? 많이 보셔야죠. 유튜브 가셔가지고 계속 보시고 공부하셔야죠. 실력 늘리시고 싶은 분들은. 목표 자,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시드몬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냥 어택당으로 했어요. 원래는 시즈모드 무조건 눌러줘야 돼요. 무조건 눌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눌러줘야 돼요, 원래는. 무조건. 이거 유튜브에 있으니까 계속 보고 공부하세요. 이 빌드 익히면, 저도 처음 익힌 빌드가 이 빌드였어요. 실력 늘릴 때. 정말 게임 못할 때 이 빌드 익혀가지고 이 빌드로 토스전 다 팼거든요. 이게 안티캐리어 빌드라고 이런 빌드 되게 비슷한 건데 요새는 좀 더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이 빌드 배우세요. 진짜 이거 저도 이 빌드 계속 익혀가지고 토스들 이 빌드가 진짜 뭐에 좋냐면 캐리어한테 정말 좋아요. 캐리어 맞춘 빌드라고 보면 돼. 캐리어 하면 이 빌드 하면 웬만하면 이겨요.